아, 김범희! 귀여워. 여러분들 영화 써니 보셨나요? 네. 맞아요. 네. 써니에서 미스 코리아로 정말 너무 맞아요. 귀여운 연기를 보이셨는데. 조이. 서울 상진 미스 중률 배고픕니다. 아야 그러시네요. 아니 그 제목이 되게 독특해요. 내 사랑. 엔초비. 엔초비가 어? 뭘까요? 엔초비 하면은 멸치. 이태기 멸치 같은 거. 네. 엔초비 오비 아시아도 익히시고. 네. 은혁이 오빠. 에? 은혁? 저요? 내 사랑. 그것도 그냥 은혁이도 아니고 내 사랑 엔초비. 내 사랑 엔초비.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? 아, 잠깐만. 야, 야, 노래한다, 노래한다. 야, 뭐야. 야, 야, 승리가 이제 안 해. 승리가 한다. 조이 온다. 은혁이 오빠 예. 되게 웃을 때. 예. 막 싱글벙글하면서 좀 바보같이 너무 귀여워. 웃음이 많이 보이는 그 미소 한번 보여줘요. 바보같은 아. 당신장에 축구팀의 전원이 나왔을 때 그렇죠. 외모 최하위 골 최하위 꼴찌 꼴찌. 사실 저는 되게 막 잘생기고 그러신 분이 이상형이 아니셔가지고 아, 좀 못난 사람. 그럼 그렇지. 네네.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길래 은혁 씨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전 2009년도 그때 스친서 서바이벌 그렇죠. 그 씨도 그때 네, 네 그때 제가 한 뉴그룹 200번 할 때 그때 은혁 씨를 처음 만나셨는데 네 그 스친서라는 미팅을 하기 전에 누가 마음에 드냐 해서 처음에 은혁이 오빠를 마음에 든다고 그때도 그때도 근데 딱 이제 녹화 들어가니까 2PM 찬성 씨가 먼저 반갑다고 막 인사해주시고 언제 인사한 거예요? 먼저 이렇게 리액션도 막 많이 해주시고 해서 갑자기 이상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. 찬성이로? 네. 은혁 씨는 멀리 있었지만 좀 이렇게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니까 네 그런 줄 알았어요. 아, 이상함이 있으면 호감이 없는 줄 알고 나 찬성 같은데 이상해. 오 안주! 이런 것도 이게 괜찮아요 보미 씨? 네. 네. 아! 아! 근데 사실 지금 저 무뚝뚝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보미 씨 등장했을 때 달려갔어요. 달려갔어요? 달려갔는데 찬성 씨한테 밀렸어요. 찬성 씨 어깨에 밀리면서 제가 뛰어가다 중간에 멸치가 날아가 버렸어요. 뛰어가다가 멸치가 날아가 버렸어요. 진짜로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이 서로 있으셨던 거였어요. 혹시 말하는 거 보니까. 아니, 좀 반가워서 일단은 그때.